I'm back to gear.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자, 오늘 12월 10일 화요일 아침 방송 해보도록 하죠. 자, 전일 해외시장 체크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 0.38% 하락, 나스닥 0.40% 하락, 반도체 지수도 0.54% 하락, 독일도 0.46% 하락, 미국, 유럽 전반적으로 조정받았던 그런 하루입니다. 자, 미국이 하루 주춤했다 해서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닙니다. 그리고 유럽권도 영국이 조금 시원찮은 거 빼고요. 영국은 12월 12일 이제 며칠 남지도 않았습니다. 브렉시트 안 때문에 조기 총선하는 부분 때문에 전국이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영국이 좀 약세고 프랑스라든지 독일은 양호한 편입니다. 이 올라온 거 보십시오. 그죠? 고점 부위에서 약간 조정 양상이지 크게 걱정할 거 없다. 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20일 강하게 깼는데 바로 전전일 다우존스 같은 경우도 장대 양봉으로 돌파 시도했고요. 살짝 조정받는 양상.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20일 강하게 돌파하고 전고점 인근까지 다시 간 이후에 살짝 주춤하는 상황인데,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나라입니다. 자, 상해 종합지수도 240일이 깨지면서 상당히 걱정을 좀 했는데요. 추가로 하락하지 않고 다시 어쨌든 반등 시도 나오고 있는 부분이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돌파를 했으니 240일과 20일을 돌파를 했으니 단기간적으로는 뭐 박스권을 좀 잃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왜 위에 이 저항권들이 좀 있기 때문에요. 밑에서는 또 강하게 재반등한 부분에 대한 지지를 바탕으로 박스권을 잃을 가능성이 있는데 강하게 좀 반등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최근에 니케이하고 대만은 아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극명하게 아시아권에서, 홍콩은 뭐 당사자 국이니까 지금 이슈의 당사자 국이니까 시원찮은 것은 그렇다 차치하고요. 자, 우리나라는 이제 상당히 좀 지금 지지부진한 상태인데요. 자, 그 말씀 나중에 좀 이어나가기로 하고요. 환율도 다시 1190원 인근으로 다시 재반등하는 그런 모습, 이거 실시간 아닌 것 같거든요. 여기 위에 있는 걸로 제가 아까 파악했습니다. 자, 전일 마감했던 야간 선물옵션 시장 보시게 되면 0.26%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외국인 249계약 선물 매도했고요. 예,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콜옵션 상당폭 21% 정도 빠졌고요. 그에 반면에 풋옵션은 12%밖에 오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옵션이거든요.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빠지는 폭이 훨씬 더 강하고 한 방향으로 강하게 랠리 못한다면 둘 다 비실비실하면서 양쪽 다 빠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8시부터 개장한 미국 다우존스 선물 0.02%, 그리고 나스닥도 보합입니다. 현재 선물 진행상황 나중에 중간중간 체크해 봐야 되겠죠. 자, 전일은 외국인이 이틀 연속으로 코스피 매수해줘서 코스피는 비교적 뭐 양호한 편이었는데요. 여기가 저항권입니다. 그래서 상승 이후에 0.3% 상승으로 기억되는데요. 횡보로 마감했습니다. 밑으로 처지지 않은 게 다행이죠. 자, 오늘도 변곡 구간입니다. 우리나라 옵션 만기일도 있고 여러가지 아람코 상장 문제라든지 11일날 있죠. 그 다음에 FOMC도 11일날 열리게 됩니다. 전 세계 이목을 받고 있는 과연 중국의 관세 유예했던 부분 부과할 것인가, 그 부분이 12월 15일날 귀에 딱지 앉을 정도로 많이 들었겠습니다만,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시장이 강하게 액션 취하기도 좀 힘든 상황 아니겠느냐, 그렇게 봤을 때는 단기간에는 좀 박스권 이루면서 시장 상황 좀 관망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장 시작했습니다. 자, 은꽁님, 혜영, 반가. 세팅을 다 해놓고 방송 세팅 여는데 뻑이 나니까 황당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 최근에 닥터K가 포지션 변경을 별로 하고 있지 않고, 물론 뭐큰 수익도 안 나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자전 매매를 조금 지양하고요. 큰 문제가 없다면 끌고 가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이 조금 반등을 해준다면 같이 수익권으로 돌아설 거고요. 조금 지지부진하다면 계속 좀 관망하면서 홀딩 전략 계속 쓸 예정입니다. 자, 하이닉스가 일단 장 초반 좀 밀려서 시작하네요. 자, 하이닉스도 똑같아요.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주가 지수 모양하고 비슷해요. 저항권에 왔거든요. 그냥 좀 밀리는 거 별로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SDI. 자, SDI 이름만 싹 빠졌던데 무슨 말인가면요. 중국이 4년 만에 다시 한국산 전기차 배터리 사용하는 자동차에 보조금 지급하겠다. SK 이노베이션, LG 화학에는 지급하겠다는데 왜? SDI 이야기는 없죠? 참. 그래서 어저께 2차전지가 좀 강했습니까? 오늘도 뭐 비교적 양호. 자, SDI는 BMW와 30년짜리 계약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20년 동안 했고요. 앞으로도 10년 더 하겠다 했으니 그런 부분들 삼성 SDI가 그래도 세계에서 빅3 안에 들어가거든요. 혼자 왕따 당할 이유는 별로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하이닉스는 그냥 들고 갑니다. 셀트리온이 문제예요. 17만 깨지면 완전 약세거든요. 자, 이 보시면 완전 하락 추세예요. 그죠? 저는 17만 깨지면 매도 의견 드렸어요. 강하게 반등 나와야 되는데. 자, 만약에 못 던졌다면, 야, 이참 애매해요. 그죠? 참 애매해요. 이거를, 17만 원권에서 던져야 되는데, 못 던졌다면, 추가 하락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바이오가 별로 안 좋거든요. 어떤 분이, 방송 밑에 댓글로 그렇게 남겨주셨습니다. 뭐라고 남겼는가 하면요. 구독 중입니다. 예전에 바이오가 괜찮아졌다고 이야기하지 않으셨나요? 그러니까 이제 좀 걱정된다, 이거겠죠? 빈정거리는 투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구독 중입니다. 라는 말을 달았기 때문에. 최근에 안 좋다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추세가 무너지면 전략도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언제나 영원히 오를 수만도 없고, 영원히 빠질 수만도 없는 주식이니까요. 대응을 잘해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드렸는데, 맞습니다. 지금 바이오가 안 좋아요. 말 바꾸기 아닙니다. 전략을 바꾸는 겁니다. 추세가 무너지고 하면 관심권에서 배제도 하고 매매를 자제도 해야 돼요. 근데 좀 아쉬워요. 우리나라 바이오 하면 그래도 셀트리온 아닙니까? 안정적인 매출도 나오고 있고 성장도 계속 해나가고 있는데 왜 이래 주가가 약세인가 모르겠어요. 시린님 반갑습니다. 참 아쉬워요. 그것이 비단 셀트리온에만 국한되지 않고요. 큰 자금을 가진 외국인한테 완전 휘둘리고 있다는 게 바이오 특히 저 그게 느껴져요. 방향성 없이 왔다 갔다 하면 그것을 좀 심사숙고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냥 단순 논리로 가격이 싸다라든지 그죠? 그냥 단순 논리로 접근을 하니까 당하는 거거든요. 호텔신라도 뭐 저점은 지지하는 것 같고요. GIP 걱정 없습니다. 가장 잡음 없는 빅3 엔터테인먼트 회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YG 뭐 엄청난 잡음이 있죠. SM 멤버 탈퇴 많기로 유명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정산에 대한 불만들을 많이 토로하는 것 같았어요. 멤버를 고루고루 또 TV라든지 이런 데 출연도 안 시켜주고 13명 나와가지고 서너 명 건지기 아닙니까?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하는 부분 있어요. 이번에 나온 거 슈퍼 M 걔들은 좀 괜찮던데. 자, JYP가 멤버 이탈도 비교적 없고 인성 강조하고 JYP가
쭉긴 흐름으로 봤으면 괜찮다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뭐쭉 길게 들고 갈 생각은 없습니다만. 자, SDI도 그만 그만. 네이버는 어저께 방송에서 매수 가능하다 했는데 뭐 우상향으로 적당히 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현재 시장 0.35 코스피 하락, 코스닥은 0.17 하락입니다. 외국인 매도세는 소폭입니다. 20억, 40억 코스피, 코스닥. 기관이 매도 한 160억씩 양대 시장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삼성 엔지니어링만 봐도 참 강한 종목이 역시 강하다는 것이 주춤환도 돼서나 대번 올라와요. 사라는 건 아닙니다. 강한 종목을 관심 가지고 거래를 하되 꼭대기 아닌 강한 상승 이후에 눌림목 구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잘 접근을 하면 괜찮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 내내 상당히 변동성 극심할 수 있는 장세다. 강하게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관리 잘 하시면서 관망 내지는 소극적으로 시장 접근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강력한 주도주도 잘안 보여요. 자,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십시오. 자, 그리고 추가로 뉴스 더 전해드리자면요. WTO가 마비 상태다. 총 인원 위원들 중에 상소 위원들 중에 6명이 공석이고요. 11명 중에 7명입니까? 11명입니까? 저거 좀 헷갈리네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공석이 6명이고요. 10일 날 3명이 임기가 끝난다. 그러니까 11명 맞겠네요. 제가 7자하고 10일하고 좀 헷갈리네요. 그죠? 트럼프가 취임하면서부터 그죠? 선임 위원들 선임을 막았다. WTO는 고장 났다. 그러면서 보호무역주의 계속 표방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마찰 우려 있다.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북한의 김영철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압박에 북한은 더 이상 잃을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날 유엔 안보리에다가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한 논의를 하자. 그동안 미사일 아무리 쏘고 해도 괜찮아. 이렇게 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압박을 하겠다는 액션을 본격적으로 좀 취하고 있는데, 유엔 내에서도 원만하게 합의 좀 해야 된다. 미국이 약간 먼저 양보하는 그런 액션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상당히 있어요. 말 그대로 북한은 더 이상 잃을 게 없어요. 체제 보장 안 시켜주고, 경제 제재 해놓은 부분 안 풀어준다면
내 것만 다 내놔라 하면 우리 다른 거다 떠나서 내놓겠습니까? 그거 하나가 목숨줄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함부로 못 건드리는 게 마지막에 그냥 버튼 하나 눌러버리면 미국이라든지 다른 나라도 상당한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참 풀기 쉽진 않은 숙제이긴 합니다만, 자, 남북 간에도 적대적인 이제 나라가 아니다. 서로 쌍방간에 적대국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리고 북미 간에도 뭐 비핵화 협의를 하고 합의를 어느 정도 하고 했으면 적절히 뭔가 후속 조치가 필요해야, 아, 미국이 정말 뭘 지켜주려는가 보다. 우리 체제도 지켜주고 그 약속을 지키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아, 너거 먼저 다 없애. 이러니까 참잘안 되는 것 같습니다. 빈천님 반갑습니다. 자, 시장 갭 하락했던 부분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선물 700개 매도해서 거의 보합권까지 땡깁니다. 땡깁니다. 외국인. 자, 그에 비하면 현물은 기관 외국인 동시 매도. 자, 현재 어디가 섹터가 강한지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죠. 자, 하이닉스 조금 삼성전자 붙들어 놨고요. SDI 그동안 좀못 갔으니까 약간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 자, 화장품 면세점 관련 최근에 조금 강하게 조정받았으니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 나머지는 뭐 그만 하네요. 그죠? 5G가 연속성이 없는 건 확실하네요. 그죠? KMW 좀 반등하는 듯 하고, RFHIC가 좀 반등하는 듯 했으나, 상당히 좀, 많이 오른 부분에 대한 차익 실현 물량이, 쉽게 걷어들여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발음 신경 쓰고 있어요. 자, 휴대폰 부품주들 관심 가지시라. 자, 여기 상단에 있는 종목들 관심 가지시면 돼요. 휴대폰 여기 뭐 대거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좋아요, 지금 현재. 근데 섣부르게 고점에서 따라가면 안 된다. 전제에 달았어요. 오늘 바이오주는 그동안 낙폭 좀큰 종목들 많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좀 지켜봐야 되겠고, 한미약품이 왜 8% 9% 빠져? 이거 당뇨병성 약품에 싱가포르에서 발암물질 있다. 아침에 뉴스 봤는데 그 영향이 있습니까? 크게 빠지네요. 그만 해요. 지금 현재 주도주 별로 없어요. 주도주가 별로 없습니다. 그것이 시장의 상황을 여실히 말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 선물이 반등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분봉으로. 5분봉. 맞죠? 5분봉 맞고. 조금이라도 반등하네. 아까 거의 보합이었는데, 그죠? 봉한 서너 개 전으로 가면 되잖아요. 자, 같이 많이 연동된다. 다시 한번 확인됐죠? 같이 연동 많이 돼요. 자, 여기 저항권을 한 번에 뛰어넘을 지금 상황이 아니다. 그죠? 처지는 게 이상하진 않아요. 다만 강하게 밀리지 말고, 이렇게 음봉으로 크게 밀리지 말고, 요거 땡겨 올리면서 반드시도 반드시 놔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옵션 프리미엄은 양쪽 다 녹아가는 상황이죠. 양쪽 다. 이거 올라봐야 영양가 없는 겁니다. 요거. 그죠? 275. 이거 좀 올라봤자 영양가 없는 거라고요. 빠진 게 엄청나거든요. 자, 그러니까 한번 보죠. 말로만 하지 말고. 풋옵션 275. 275. 275.
자, 며칠 전에 3.87 했는데 0.93입니다. 한 70% 가까이 빠졌어요. 맞습니까? 대략 맞네. 그죠? 그러니까 뭐 올라봐야 오른 것도 아니에요. 이해되죠? 빈처님 이해되죠? 시리님 이해되죠? 올라봐야 오른 거 아니라고요. 조질 만큼 조져놓고 살짝 들어주는 거, 이거 아무것도 대세에 영향 미치는 거 아닙니다. 옵션. 그와 반면에 밑으로 쳐졌기 때문에 콜 옵션 또 많이 빠졌을 겁니다. 이 보십시오. 25% 48% 이런 식으로 많이 빠지죠. 이게 옵션이에요. 둘 다 조지는 게 옵션입니다. 누가 조진다? 외국인 기관 형들이 프리미엄 받고 십시일반 프리미엄 주고 산 개인 투자자들의 콜 옵션, 풋 옵션 조지는 게임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간혹 대박도 나요. 자, 신인 다음 뵙고요. 자, 개별 종목들 수급 상황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하이닉스, 자, 지수하고 똑같다 했습니다. 단기간 그래도 좀 반등 강하게 했잖아요. 지수하고 같이 저는 공동 운명체로서 계속 가겠습니다. 지수가 반등하면 여기 위에 올라가면요 수익 나는 거고요. 그죠? 지금 단가들이 한 뭐 한 8만 2천원권 정도 될 것 같은데 밑에서 추가 매수 잘했다면 그거보다 더 낮을 거고. 자, SK 하이닉스가 한 8만 1, 2천원인데 그죠? 그거 뭐 무리한 가격 아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현재까지 외국인이 강하게 매도세 나오고 있진 않습니다. 자, 코스닥 또 밀려요. 코스닥 또 밀립니다. 일단 우리 거 먼저 한번 잘 챙겨보고 그 다음에 코스닥 한번 짚어가죠. 이거 HLB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 했습니다. 이런 거라니까 표현 좀 이상합니다만, 그죠? 9만원 간다 그랬어요. 저는 6천원 남았습니다. 이제 한 4만원대 내 9만원 간다 그랬습니다. SDI 반등한다면 적절히 또 추가 상승 가능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텔신라, 자, 2차전지 중국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조금 지급한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업황이 안 좋아지기보다는 그래도 업황이 나름 매력이 있을 수 있겠네 이렇게 판단한다면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호텔신라 최근에 조금 지지부진한데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네이버 어저께 매수하란 단가보단 위에 있네. 500원 위에. 잘 안 밀려요. 그런데 잘 안 밀립니다. 자, JIP도 조금 시원찮은 상황이긴 합니다만 어차피 여기 반등권 정도 노리고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봅니다. 야, 이게 괜히 코스닥 낙폭 심하게 나오면서 같이 흔들릴 수도 있는 그 부분이 좀 걱정은 되는데 뭐 크게 우려는 하지 않겠습니다. 섹터가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죠? 자, 기관 외국인들도 엔터테인먼트 쪽을 배제할 수 없거든요. 포트의 일부 정도는 들어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어느 회사를 선택할 것인가 봤을 때 JIP 정도는 크게 무리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바이오 종목들 빠르게 한번 체크해 볼게요. 셀트리온 아직까지 힘없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마찬가지, 셀트리온 제약 마찬가지, 휴젤 여기 인근에서는 괜찮아 보였는데, 자, 말 바꿀게요. 말 바꿉니다. 대도 안 하게 바꾸는지 한번 보십시오. 추세가 무너지니까 이제 관심 없습니다. 이렇게 말 바꿀게요. 그게 잘못된 거 아니다 생각합니다. 언제 다시 관심 가진다? 이렇게 올라타면 다시 관심 가집니다. 그 말 바꾸기 아니죠. 그죠? 자, HLB. 야, 참 밀리는 거 보십시오. 1차 목표치 9만원, 하락 목표치 9만원이었는데 8만원까지도 보이네요, 이제. 이상하죠?
기관 내부이 막 사들어오는데 계속 줄 빠집니다. 이상하죠? 뭐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공매도에서 3천억 물려 있었다니까. 공매도에서 3천억 기관 외국인, 그죠? 그거 슬슬슬슬 내려오니까 슬슬슬슬슬슬 환매수 중입니다. 그죠? 이거 좋아서 사들어간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알아듣겠다. 1번 눌러 예야. 그죠? 이렇게 무너지는데 들어가면 안 돼요. 제가 정하고 싶으면 그 이야기는 하나 말씀드렸어. 8만원 여기서 양봉 쓸 때 8만원 깨지면 다시 손절하겠다는 각오가 돼서 그때 한번 사보시던가 그렇게는 이야기했어요. 정확하게 전제를 달았습니다. 시큼 물려가지고 나중에 손 다 털고 나올 때 남들 딱 반등할 때 그때 딱 따라 들어가는 거. 제가 다음에 한번 시그널 제시도 한번 해볼 용의도 있어요. 주식은 그렇게 해야 돼요. 꼭다리 꼭다리에서 물려가지고 끝까지 안 던지고 오는 게 아니고. 안 틀렸지 않습니까? 안 틀려. 여기서 뭐 대박 위로 가야 틀리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죠? 헬릭 스미스 이것도 안 틀렸잖아요. 관심 가지지 말아야 했잖아요. 밑에 빠져 있습니다. 신라제 마찬가지 관심 가지지 말아야 했어요. 매지연도 시원찮다 했습니다. 낙폭이 너무 심하잖아요. 그죠? HB 생명과학 말할 필요도 없고 메디톡스도 마찬가지고 메디포스트 괜찮다 했는데 대박 올라가더니 그대로 밀리네요. 이것도 또 지지부진할 모습. G2BNT 괜찮다 그랬어. 여기 4 그랬습니다. 여기 올라가네. 이렇게 추세가 중요하다고. 추세 이거하고 비슷한 모양이 있겠네. 한올 바이오파마 다 특징이 있지 않나요? 희망 특징이 있지 않냐? 우상향하는 거 해야 된다니까. 보령제약이는 밑으로 꼬꾸라져 있을 것 같아. 야 견조하네. 이제 무너지려고 하네. 여러분들 이 메커니즘을 잘 기억해 놓으십시오. 이렇게 올라탄 거 올라탄 거 이렇게 올라탄 거 초입에 하시라니까. 이렇게 아시겠죠? 그 와중에 하이닉스 또 반등한다. 걱정 안 하고 있어요. 걱정 안 해요. 시장이 뭐 그죠? 그렇게 흔들려도 추세 아직 안 무너지고 있어. 여기 하이닉스는 조금 강한 추세는 무너졌어. 그죠? 근데 밑에 지지권 있지 않습니까? 지지권 이거 밑으로 여기 박살나기보다는 여기 정도는 가있을 가능성 높다. 저는 그렇게 예측할게요. 왜? 연말에 실컷 신나게 여기 보십시오. 기관도 신나게 사들어왔는데 밑으로 박살나게 가면 냅둔다? 자기들 성적표 나와야 되는데 그게 윈도 드레싱. 특히 연말 아닙니까? 연말 1년치 장사 실적 보여줘야 되는데 펀드 매니저도 그냥 가만 월급 많이 받는 거 아니에요? 실적 좋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이닉스 실적 어떻게 되냐? 예, 마이너스 10%입니다. LI 그죠? 그렇게 하겠습니까? 뭐 어쨌든 간에 여기 위에 올려놔가지고 적절하게 뭐 플러스 5%입니다. 이게 낫겠습니까? 당연하죠. 이거는 대형 우량주기 때문에 매매 들어갈 수 있는 범위도, 범위라는 표현이 좀 이상한데 살 수 있는 여력도 많이 있어. 규정상. 그죠? 기관이 쫙 사들어왔는데 패대기 안 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디스코 반갑습니다. 여기서 이제 올라갈 거 예상하고 했는데 이거 팍 빠졌어. 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반등 넣으면 이거는 수익을 안 바래요. 이건 반등 넣으면 이거는 약 손실로 그냥 끊고 나올 겁니다. 한 1, 2% 손절 정도로. SDI도 제가 추가 매수 의견도 드린 것 같은데 추가 했다면 그죠? 풀었습니다. 그거는. SDI는 추세 상승 전환 실패입니다. 그래서 레벨이 달라. 하이닉스하고 레벨이 달라요. 진짜 네이버 이런 거 잘 안 빠지잖아요. 그죠? 아, 코스닥 깬다. 아, 참. 코스닥 시원찮아요. 자, 코스닥,
아이오가 지금 약세 전환이거든요. 약세 전환. 초반부터 약간 약세인데 추가 더 하락할 가능성 좀 있어 보여요. 지금 그냥 폭포수 떨어지듯이 그냥 와 희망이 빠집니다. 기관에 우린 작정하고 패고 있어요. 누가 산다? 개인이 사고 있습니다. 용감하게. 그죠? 뭐 살만한 게 뭐가 있는가 몰라요. 참, 좀 알려주면 좋겠네. 살 거라고는 잘 안 보이는데 괜찮은 건 저기 위에 가 있고 나머지 비실비실하고 있는데 다 기다려야 되는데 코스닥 시원찮습니다. 요렇게 보면 코스닥 시총상이 보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시총상위가 이 시총상위 안에 뭐가 많다? 반도체 아니면 바이오 아니면 뭐 반도체 부품 소재단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딱 보니까 그렇잖아. 그죠? 골고루 빠지고 있네요. 일단 코스닥 뭐 들어갔는데요? 종목 상담 디스코 무슨 종목? 죄송합니다. 마이크 잠깐 꺼져 있었네.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매수 포인트는 여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죠? 오르고 올 만큼 올랐고, 음봉으로 크게 떨어지고 난 이후에 양봉 두 개 시연한 것까지는 좋은데, 이격도 좀 있고, 어중간한 자리에서 샀어요. 그러니까 어중간한 자리에서. 매수 포인트가 좀 아닌 거예요. 여기가 매수 포인트 겁니다. 여기가. 비교적 단기 고점 부위에서 산 거예요. 자, 도치 정도로 마무리하고 내지는 어저께 양봉 이거 훼손만 안 한다면 양호고 위로 강하게 치고 가면 좋겠으나 위로 강하게 가면 적당히 차익 실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여기 윗꼬리들 막 달고 있습니다. 저항권이다 이겁니다. 거래도 별로 없고요.
야, 혜영아, 이 이야기 안 해줬으면 뭣도 모르고 계속 할 뻔했다, 야. 자, 오늘도 수급이 시원찮네요. 환율 체크해 봅니다. 위로 약간 상승했습니다. 1190원. 자, 일본도 약간 약세 출발. 근데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추세가 달라요, 추세가. 짜증나지만. 일본이 왜 그래 좋을까요? 대만이 좋은 거는 뭐 그렇다 치고. 일본 상당히 괜찮잖아요, 지금. 자, 그리고 토막 뉴스. KB 금융에서 자사주 2,800만 주 매입하고 난 이후에 소각하겠다. 그래서 이상하게 KB 정권이 투석투석 하더라니까. 여기 있죠, KB 금융. 저 벌써 봤죠? 어저께 넘어간 거거든요. 이거. 추세 돌리고 올라간다. 야, 금융주가 왜 이렇게 좋아지지? 뉴스 몰라도 벌써 관심 종목 안에 들어가 있잖아. 그죠? 왜? 추세를 돌려냈네. 이렇게 하락하던 추세를 그동안 한 번도 이야기 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딱 관심 종목에 넣는 이유는 이렇게 추세를 돌려나고 내고 난 다음부터 관심 가지는 겁니다. 근데 안할 가능성 좀 있어요. 은행주들이 이제 뭐 배당도 좋다 이래서 자사주 소각 이슈 이런 것도 있어서 이제 가는 모양인데, 일단 관심권에 넣어둬야지. 신한지주도 같이 돌았었습니다, 일단. 자, 이마트 오리온. 이마트도 뭐 되게 좋기보다는 이제 2억이 240 하나 위에 남겨두고 다 돌려내려는 모양인데, 기관이 그래도 좀 들어옵니다. 뭐 관심있게 한번 보려고 넣어놨고요. 오리온도 뭐 괜찮았는데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음식료가 지금 별로예요, 현재. 그냥 보는 겁니다. 저도 관심입니다, 말 그대로. 실제 거래를 강하게 하고 싶은 종목은 최상단에 있어요. 그죠?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기, LG이노텍, 슈프리마, BH. 그죠? 신세계, 아프리카 TV, 크린 앤 사이언스. 제 방송, 보시면, 관심 종목 해놓은 거 있죠? 상단에 있는 거에 관심 많아요. 그러면 15개에서 20개 정도 아닙니까? 그 안에서 치고받고 하면 돼요. 야, 너 종목 발굴 안 하냐? 안 하기는요. 계속 돌려봅니다. 계속 돌려보고요. 그 대신 조건들이 있지. 필터링 한다 이거죠. 누구나 들어도 알 만한 종목, 내지는. 아, 저 스스로도 겁난다니까요. 코스닥 종목 중에 괜찮아 보이는 것들 좀 있거든요. 추세만 딱 봤을 때. 겁나요. 코스닥 겁나요. 왜? 언제 뭐 상폐될지도 모르겠고, 그죠? 언제 무슨, 소식 나와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회사. 겁이 나서 이야기를 못 한다니까요. 그죠? 근데, 업종 대표주 1위 종목, 1, 2위 종목 정도는 여러분들이 직장인들이고 하니까 거의가 그렇잖아요. 좀, 큰 수익을 쫓아가기보다는 일하면서 그래도 대응이 좀될 만한 종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유료방 회원 중에 지금 아침 회의하고 있는 사람들 몇분 되거든요? 아침에 바다닥거리는 거 벌써 난리가 나도 났어요. 그죠?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죠?
다른 분들도 그 부분 한번 마음속 깊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바다닥 거리는 거 하루에도 뭐 10% 20% 가는 게 좋은 것인지 반대로 그만큼 빠집니다. 적절하게 안정성 있게 포트폴리오 딱 유지해서 가는 게 좋은 것인지. 그러한 풍토들은 방송 매체나 뭐저 포함해서 유료 리딩하는 사람들의 책임도 상당히 있다 생각합니다. 왜? 현혹을 시켜야 되잖아. 내지는 어쨌든 가입을 시켜야 되잖아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적 없습니다만 수익률 몇 퍼센트 어쩌고 저쩌고 이상한 애들 있어요. 이상한 애들 있어요. 뭐보다 4,000% 더 갈. 아이고 진짜. 4,000%가 장난이냐? 말마다 올라오는 것마다 그래놨어요. 그 사람 현혹하는 거지. 그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홍보성으로 올라와 있는 종목들 보니까 뭐 며칠 만에 몇배 올랐네 만에 하니까 1, 2%, 3% 수익에 여러분들 양이 안 차는 겁니다. 아유. 3% 올랐네요. 그게 뭐 오른쪽에 속하나 이런 생각도 한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그죠? 자, 시장 반등합니다. 선물 확 땡기고 있어요. 1300 계약 갑자기 확 땡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합하면 한 2000 계약 가까이 땡기겠네요. 일단 양호. 확 땡깁니다. 입은 말을 하고 눈은 쳐다보고 있습니다. 아유. 이다 봐야 돼요. 숨을 확 땡깁니다. 자, 코스피 매수 전환 양호 땡 가자 좀. 아, 가자. 자, 프로그램 매수세 코스피 유발되면서 한 60억 규모로 유발되면서 반등 시도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버금까지 땡겼네요, 코스피. 간단해요, 간단해. 뭐가 간단하다? 우리나라 좌지우지하는 애들 누구라고요? 이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그죠? 심지어 그런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시장 하락에 대한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거대한 펀드들은 아시아권, 그죠? 앤드 뭐 신흥국, 그리고 선진국, 등등등등 이렇게, 펀드들이 좀 구성이 다양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전체적인 펀드를 운영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시장 하락에 대한 해증은 어느 나라에 하면 가장 좋다고 이름 나 있다. 우리나라라 그럽니다. 우리나라 왜? 매수 주체가 별로 없어요. 연기금 정도 빼고는 공모 시장도 많이 안 좋아지고 열악해져 있고 하니까 힘쓸 사람이 없어. 기관이나 이런 데서. 그러니까 돈 들어가고 막 휘저어버리면 끝장나는 거죠. 뭐로? 선물 옵션. 그죠? 프로그램하고 다 연계되어 있거든요. 아, 저 스스로부터 실천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의 동참도 저는 바라겠습니다. 남 탓하지 말고 우리나라, 더 좋은 나라 만드는데 우리 스스로가 노력해요. 한명한 명. 그죠? 남 탓하지 말고, 정치인 탓하지 말고, 대기업 탓하지 말고. 내가 할수 있는 건 무엇일까? 일단 반등합니다. 그러면 이때 가장 빠르게 반등한 섹터가 어딘지 빨리 봐야 돼. 이렇게 일단 놓고. 야, 너무 자세히 가르쳐 주는 거 아닙니까? 일단 자동차가 빠르게 좀 돌아서네요. 그리고 아까 이 조선주 아까 눈에 안 띄었었거든요. 조선주도 관심 좀 있어요. 여기에 한국조선해양하고 현대미포 딱 들어가 있죠. 자, 여기 조선주가 빠르게 턴하고 건설주 그리고
바이어도 뭐턴좀 하려고 폼 잡고 있네, 그죠? 화장품, 중국 면세점 관련 강세. 국일 제지요. 나쁘지 않아요. 우상향 끝내주기 하고 있고 계단식 상승 갔다가 밀리고 갔다가 밀리고 여기도 목표치 어느 정도 하락 목표치 달성된 것 같고 60일에 지지 그러나 여기 20일을 강하게 돌파해야 되는데 지금은 좀 틀어막힐 가능성이 있네요. 외국인 대량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나빠 보이진 않는데 오르기도 많이 올랐네. 매매를 하고 싶다면 5,700원권 정도로 이렇게 조정 받았을 때 여기 안 무너뜨리고 다시 반등 넣은 다음 첫 번째 매수 가능. 깨지면 이거는 바로 손절. 왜냐면 깨지면 깨질 거 많이 있어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강하게 반등 시도 넣고 다시 자꾸 저점을 5,700원보다 높여 나가면 한번더 추가 매수. 그리고 6,500원 돌파한다든지 할때또 추가 매수도 가능한데 그한세번 정도 이렇게 분할 매수하기를 권유드리되 조건은 5,700원 깨고 내려가면 매도할 강력하게 손절할 자신이 있으면 그렇게 하시고 아니면 뭐 그냥 패스하시기를 권유드릴게요. 왜냐하면 강하게 간데 자꾸 밀려요. 이 보면 패턴이 그래요. 근데 요 패턴을 이용한다면 여기 인근에 오면 사고 적당히 올라가면 팔아먹고도 뭐 가능은 하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좀 테마성 아닙니까? 그래핀 관련 그죠? 자, 큰 전광판 다시 한번 보죠. 저도 아까 그 이름이 조금 헷갈려서 한번 더 확인하는 차원에서 제가 전광판 다시 봤는데 그래핀 맞죠? 그죠? 신소재 쪽에 속하는 거 아닙니까? 자, IT 코스닥 아까 이쪽을 패고 있었어요. 그죠? 조선 괜찮고 지주회사 쪽 건설주가 오래간만에 좀 돌아서네요. 건설주 돌아서 봐야 빠진 게 얼만데 별로입니다. 자동차가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 그만 합니다. 하하, 재밌어요. 자, 나중에 뭘또 체크해야 된다? 방송을 계속 지속적으로 들은 분들은 이제 귀에 딱지가 앉을 겁니다. 그게 제가 바라는 하나의 상황이거든요.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루틴 일상적인 패턴으로 그것을 체크하는 게 몸에 체득이 되기 시작하면 상당히 이제 도움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제가 방송하면서 저의 특징을 저보고 말씀드리라, 말씀해봐라고 이렇게 한다면, 말해봐라고 한다면요. 핵심적인 사항을 지속 반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몸에 완전 배일 때까지 지속 반복을 하되 중간중간에 양념이 가미가 됩니다. 그게 뭐 특징이라 할수 있겠죠. 모든 건 거의 좋은 쪽으로 세뇌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한테도 나는 할수 있다, 나는 할수 있어, 응? 야, 쫄지 마, 할수 있어. 이렇게 자기 스스로도 자꾸 마인드 컨트롤 해야 되고요. 주변에, 그죠? 자녀들한테도, 아유, 그래, 수고 많았네, 화이팅, 화이팅, 할수 있다. 그죠? 중요한 사항은 자꾸 반복을 해야 됩니다. 시장이 참 희한하네요. 미국 선물 한번 볼까? 큰 변동 없잖아요. 이 자체 흔들기입니다. 자체 흔들기. 그렇게 판단하고 있었거든요. 확인차 봤는데요. 요새 미국하고 많이 연동되거든요. 근데 따로 놀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선물 옵션 동시만기. 그죠? 이틀 남았어, 이틀. 아래 위로 막 흔들어 제끼면 아까 풋옵션 조금 올라간 거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풋옵션 또 까져 있습니다. 콜옵션도 영양가 없어. 아래 위로 다 맞죠? 빠져 있죠? 그죠? 이것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 이거 다꽝 돼요. 다 꽝. 다 녹아요, 여기 프리미엄. 그죠? 자, 풋옵션 아까 장 초반보다 또 빠져 있어. 30% 빠졌어. 30%. 1.0에서 0.74. 26% 빠졌어요. 그죠? 하루 만에. 그 이전에 여기 벌써 여기서 엄청 빠졌고 벌써 70% 이상 빠졌고 여기 한 3일 전보다는 콜옵션도 빠졌지 뭐. 여기 돌아가네. 콜옵션도 그죠? 어저께 대비해서 여기 저점 기준으로는 거의 반토막. 반등하니까 같이 좀 올라왔는데 고점 대비해서 어저께 대비해서 고점 저점 대비하면 반토막 났다고. 저것 때문에 왔다 갔다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선물 옵션 전혀 모르면 안 되겠죠. 그죠? 에이, 왜 요구하는 줄 알아요? 오늘은 또콜 옵션에 16억 들어가 있네. 뭐 16억 정도는 큰 부담 아니니까 뭐 상관없는데. 자, 장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추가로 하락하지 않고 양봉을 얼마나 강하게 땡기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미국도 지금 아직까지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불확실한 여러 가지 변수가 몇개 남아 있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하니까 혼자서 나 홀로 여기 강하게 돌파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당장은. 이번 주까지는. 그리고, 근데 이제 목요일 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날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날은 아무도 몰라요, 솔직히. 그죠? 그날 뭐, 혹시나 위로 강하게 뚫어준다면 벨이 굿이고, 그죠? 그렇지 않다면 단기 박스권 이룰 가능성 높다. 2100과 2060 사이에 단기 박스권 이룰 가능성 높고, 15일 날, 일요일이 돼요, 하필. 그날 뭐 좋은 소식 들려서 월요일 아침에 장대 양봉을 딱 이렇게 올라가면 참 좋겠다라는 이번 주 전략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닥은 시원찮을 확률 높아요. 바이오가 휘청휘청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 들고요. 포트폴리오는 뭐큰 무리 없습니다. 홀딩입니다.
자, 좋아요 아직 안 눌렀다면 한번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놓으십시오. 그리고 모든 알림 종모양 딸랑딸랑 수신해 놓으십시오. 그러면 방송 생방송할 때 시청하시기 용이합니다. 자, 나중에 10시 반에 중국 상황 잘 개장 상황 체크하시고요. 오늘 횡보할 가능성 좀 있어 보인다. 그리고 이번 주도 단기 박스권 이룰 가능성 좀 있어 보인다. 목요일은 잘 지켜보자. 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죠. 자, 수고들 많으셨고요. 자, 광고 나올 때 스킵하지 마시고요. 좀 봐주시고 추천 방송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요. 오늘 하루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전 닥터K였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